그럼 그 당시에 그 원비어라는 학생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처음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이제 미국인 대학생이 중국에서 CIA에서 이제 간첩 임무를 받고 북한에 들어와가지고 국가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공화국 고립학살 책동을 하다 잡혔다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 대학생이 왜 혼자 들어와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무너뜨린다는 거지? 저는 되게 의아했죠. 예. 들어와서 뭐 간첩 임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 돈을 준다든지 간첩 임무를 준다든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내적으로는 이제 지도원들끼리는 그런 말을 하죠. 나이 먹은 분들이다. 저는 또 철없이 철딱서니 없이 나이가 22살인지 뭐 이렇게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철딱서니 없이 놀다가 또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철없이 놀다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간첩으로 되고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그럼 그때 계셨던 부서에서는 하는 일이 어떻게 주로 업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파이들. 스파이 교육하고 육성하고 이제 임무 주고 이런 쪽이죠. 예. 그럼 직접 그 원비어 케이스랑 직접적으로 엮이진 않으셨던 아, 저는 직접적으로 엮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동료들이 또 그런 뭐 부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이제 통화하면서 얘기 듣고 하는 거죠. 야, 너 간첩 그 원비어인지 간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원비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미국 그랬어요? 간첩 그놈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북한에서 간첩이라고 했는데 뭐 내가 간첩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 난 내가 또 그거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간첩 어떻게 됐어? 물어보면 지금 뭐 조사받고 있다, 뭐 조사 중에 있다, 뭐 이렇게 그 정도로는 알고 있었죠. 예, 그리고 야, 그럼 때리니?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고문하냐면 그렇게 고문을 안 해. 뭐이 새끼 겁쟁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조사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미국인은 겁쟁이다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겁쟁이다가 아니고 지네가 그렇게 하는데 겁을 안낼 수가 없죠. 예. 어두컴컴한 데서 갖다 잡아놓고서 하는데 그 겁을 안낼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그때 기자회견할 때도 막 울고 그랬잖아요. 뭐 자기가 간첩. 그 사람이 솔직히 그 아마 억울해서 그랬을 거예요. 아닌데 자기가 인정했으니까. 인정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매맞으면서라도 어쨌든 인정을 했으니까. 조금 이건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때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다 나갔잖아요. 근데 막 울면서 뭐 잘못했다 약간 그런데 그 자백을 그러면 받아냈다는 그게 이제 강압적으로 받아낸 거죠. 타이로부터 강압적으로 너는 간첩이다 무조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아 나는 아니다 하면 때리는 거고. 그 정도면 고문을 하는 거고. 그럼 또 무서워서 그러면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나는 CIA로부터 사주를 받았다 들어와서 그렇게 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라고 자기는 아니지만 솔직히 뭐 저도 고문을 하면은 아닌 것도 했다고 할것 같아요. 예, 그 사람 심리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백을 하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거를 해서 미국으로 다시 왔잖아요. 근데 미국에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한 일주일, 한 예, 열흘 정도 있다가. 거의 식물인간이 돼서 그렇죠.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오톱시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해부를 다 해보는데도 이거는 뭐 고문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별로 이렇게 그런 자국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이게 막 그때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고문을 했길래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고문 쪽에는 힘을 많이 싣진 않아요. 근데 오토원비어가 이제 만약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조사 과정에 있었던 것들을 북한이 뭐 반인조 범죄 행위를 많이 감행하고 있잖아요. 그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간첩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고문도 하고 때리면서 나를 간첩으로 인정하라고 했다 하면서 또 하면은 또전 국제적으로 또 어떤 또 일어날 일들을 북한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문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고 다른 약물에 저는 많은 조금 무게를 둡니다. 가서 이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게 해놓고 예,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예 비밀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약물이라고 하면 나중에 더몸 안에서 이제 검출되고 할 확률이 높아서 이제 뭐 과학자들도 많은데 그걸 다 조사를 할수 있잖아요. 검사를 할수 있잖아요. 북한의 생화학 무기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 말씀은 정말 이제 어떤 약물을 그렇죠. 써서 저는 그쪽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 삼촌인가요? 김정은이 삼촌인가요? 그
죽이는 그 김정남이 죽이는 것도 암살하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저는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무슨 진짜 얼굴에 편하게 뭐 머리가 부러지게 뭐 때려가지고 막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건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북한에는 국제적으로 통제되는 거는 진짜 많이 발전을 했어요. 자기네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아, 그런 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약물을 썼다든지 그런 거는 정확히는 모르시죠? 그렇죠. 그것까지 제가 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전공도 아니고. 예. 그때 왜 국제사회에서도 난 왜 가만히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뭐 조용했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하긴 뭐 그렇죠. 뭐 조용했다는 것보다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 북한한테. 예. 뭐 그 간에는 뭐 진짜 불량배 국가라서 지네가 간첩이라고 하면 그냥 간첩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니까. 예. 그 젊은 청년을 그렇게 아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북한에서 더 일어날까 봐 솔직히 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북한 여행을 저는 권고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예.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사건에 어떻게 말릴지 모르니까 그냥 북한에서 간첩으로 몰면 그냥 간첩이에요. 그 청년이 죽게 된 계기가 약물 강제 복용이나 그런 거에 그게 얼마나 확실하시나요? 지금 왜냐면 외부적으로 그런 타격이 타상 그런 그게 많이 없으니까. 그러게요. 저는 뭐 그냥 북한에서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아마 병원에 입원했을 것 같고 병원에도 분명히 입원했을 것 같고 병원에서 이제 많이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7, 80% 생각합니다.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7, 80%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사망을 아마 일으키게끔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정말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무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화학무기 북한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북한에서 그랬어요. 북한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 무기를 갖다가 터뜨리면 이 전 세계는 그냥 다 적어낸다고. 그럴 정도로 이승기 박사라고 유명해요, 북한에서. 네, 한국에서도 아마 네이버에 치면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은 전문 생화학 무기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순천 비날론 공장이 이승기 박사가 세운 거거든요. 네. 마치 비날론을 연구한 사람이 이승기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네, 그 사람이 근데 생화학, 그거는 명색상 그냥 나는 비날론을 연구하고 있다 라고 해놓은 거고 생화학 무기는 이제 따로 또 연구한다 라고 그건 북한에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토 원비오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분명히 그쪽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보는 눈도 많고 그렇죠. 막 이렇게 막 때리고선 아니, 그런 때리고 걸로 막 뭐 여기 뭐 터지고 하면은 네. 얼마나 또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약물 중독으로 딱 한 거거든요.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섭네요. 왜냐하면 아무런 증거도 남지도 않을 정도로 네. 그렇게 치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약물 같은 게 있다는 게 전 그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아, 그 이후에 제가 기사들을 보니까 뭐 북한에서 뭐 약간의 뭐 물고문이라든지 뭐 이거 뭐 턱이 약간 뭐 저거됐다.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고문 웬만큼 그냥 간수들이 때려도 그렇게 되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사망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거 분명히 약물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되게 많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걸.